청가 왔어요. 과일 사러. 예. 오늘 뭐 먹고 싶어, 과일? 과일이요? 오늘 뭐 사과라든가요? 무슨 나오는 과일을 먹고 싶네요. 아, 오래간만에 진짜 청가물시장 마산청가 왔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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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세요. 우리 오래간만에 식사 준비하러 왔어요. 요즘은 두스만 먹고 있거든요. 예. 네. 씻는 과일 좀 골고루 사가려고요. 신선생님 먹고 싶은 거 다 말해. 아, 우리 오늘 바나나. 바나나 한 박스. 그 다음에 복숭아.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요? 요것도 한 박스 주세요. 여기가 청가물 시장이죠. 예. 마산 청가 몇 번이에요? 47번이거든요. 47번. 예. 여기 아침에 와가지고 좀 일 끝나고 그죠? 예. 지금 이거. 시원한 마 가른 차례. 이게 오늘 아침 식사네. 일단 우리 굶어 죽겠다. 네? 신선생. 예. 나 죽겠어. 과일 실컷 좀 사자. 응? 아이, 조금 탔잖아. 아, 그래도 너무 많이 사면 안 돼요, 지금. 아이, 사람 진짜. 넉넉히 사자. 오늘 차도 고칠지 모르는데 미리 고쳐놔야 싶어. 네. 가격 보고. 가격 보고. 응. 응. 좀. 그래도 그 키위는 좀 우리가 좀 먹어야 되니까. 키위? 응. 고등 키위 한 박스. 8,000원 비싸잖아요. 원래 4만원이었는데. 우리 집 이어가서 당근하고 고구마를 사볼까 해, 고구마. 어, 그래. 아직 해고구마 아직 안 나오잖아. 가을이잖아. 아, 나왔더라고. 벌써? 네. 그러니까 빨리 그러면 하는 데가 있나? 응. 그래? 챙겨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신선생 일로 와봐요. 예. 이거 황도 있잖아. 예. 두 박스 그 서비스로 주셨다. 예. 이거 사과도 하나 주셨네. 수박에 하나 주시네.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들고 왜 서 있어요? 아, 저희가 이제 오늘 집에 나서 가지고요. 오늘 그 부산 쪽에요. 여기 차를 하나 급히 구하려고요. 어제 차를 폐차시켜가지고요.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동수단이 필요하니까 급하게 어제 이제 봐놓고 오늘 사러 갑니다. 얼마 정도 한다 하던거요? 뭐, 80만 원 정도요. 가야죠, 그러면. 예, 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요. 예. 부디부 얼른 서둘러요. 예. 서둘러. 예. 콩아 갔다 올게 얼른 갑시다. 이제 레몬 디톡스 한 1리터 정도 마시고 오늘 아침에 조금 마시고 지금 중고차 구한다고 걸어가는데 힘듭니다. 예. 신선생은 예. 욕 좀 마셔서 좀 괜찮아요? 예, 괜찮네. 저는. 걷는 건 힘들죠. 예. 늦을 뻔했는데 예. 여기 선생님이 우리 태워주셔가지고 예. 여기까지 태워주신다 그러네. 터미널까지. 예. 하마터면 우리 차 못할 뻔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래 가면 버스 타는데 너무 힘들어요. 예. 공기가 안 좋네요. 버스 안에. 이거 새벽 마시고 오늘 지금 두 병째 마시고 있어요. 아, 공복에 괜찮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물하고 잘 타서 먹으면 되고요. 아침에는 물을 좀 생수를 마시는 게 좋아요. 진하지 않게 꿀이랑 잘 섞어서 다 드시면 됩니다. 도착한 것 같아요. 산에
여기 이제 온천장 여기네요. 여기서 이제 차례 살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차례 살 겁니다. 그래요? 온천장역 진짜 오래간만에 왔다. 예. 이제 요거 차가 어때요? 지금 타보니까. 예. 차가 아주 성능이 좋네요. 그래요? 아주 잘 나가고요. 며칠 걸었었는데 어땠어요? 걸어 다니다 보니까. 편하지요.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 타보니까 생각보다 뭐 마티즈. 이게 한 11만 4,700km 탄 차네요,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차를 주문을 해놨는데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른대요. 전기차니까. 그 사이에 이거를 좀 잘 타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부산에 가가지고요. 이 중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13년 된 거예요. 마티즈요. 그런데 참 잘 탔더라고요. 뭐 운전해 보니까요. 이렇게 별 이상 없고요. 뭐 괜찮네, 그죠? 예. 뒤에는. 뭐 이 정도면 그죠? 예. 아유, 뭐. 80만원 주셨다면서요? 예. 이러면 한 800만원의 가치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80만원 줬죠. 한 2, 3년은 거뜬하게 탈 것 같아요. 엔진도 좋고요. 단지 뭐 연식이 좀 오래됐을 뿐이지요. 뭐 다른적인 거는 이렇게 없더라고, 이상이. 아주 잘 달리고 그리고요. 누나나? 한번 탁 치면은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니야? 선생님 일부러 치면 또 안 되지. 신선생, 어쨌든 내가 오늘, 예. 레몬 직속수 단식, 예. 오늘 5일째예요. 예. 그래서, 몸무게도 점검하고, 다른 건 아닌데, 예. 어지러워, 조금. 예. 한번 가봅시다. 예. 예. 궁금하긴 하다. 예? 근데 얼굴이 짜고만해, 지금. 우리 신선생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선생님? 많이 추우셨어요, 체중이? 신선생님 맨날 그대로예요, 지금. 그래서? 거의 똑같아요. 어제 훔쳐먹었거든, 밤에. 20.1이네. 신선생님 어젯밤에 복숭아 훔쳐먹더만은 복숭아하고 귤하고 같이 훔쳐먹었지. 그러니까 살이 찌잖아. 선생님, 내일 모레 되면 또 빠질 겁니다. 그래요. 난 기독수 단식한 지 이제 5일째니까요. 근데 아침에 먹고 왔어요, 레몬. 한 두 컵. 지금 더 이상 계속 안 빠져. 이게 근육살이 있어서 그래, 내가. 18.5였습니까? 58.7. 7에서. 그 3일 전에 58.7인데, 그니까 1g씩 밖에 안 빠지는 거야, 겨우. 그죠? 예. 그러니까, 계속 마시니까. 레몬하고. 언제까지 하실 때는? 3일 더 갈 거예요. 3일 가고 나서 다시 녹즙 단식으로 계속 가죠. 좋아요. 걸어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밖에는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네요. 태풍이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파동은 5시부터 지금 태풍의 예. 중심권에 들어왔네요. 예. 오후? 예. 아, 이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다시 수해 피해를 입었는데 또다시 수해 피해가 안 일어날지 모르겠네요. 뭐, 태풍이 무사히 잘 빠져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술고지할 거 없어요? 예. 날아가면 알아서 하세요? 뭐 날아가면 날아가는데 태풍이 가져가지요. 뭐 알아서. 근데 태풍이 와서 좋은 점이 뭐예요? 좋은 점은 이제 아무래도 물이 많이 있잖아요. 주니까.
물론 홍수도 있을 테지만서도 물에 넉넉하게 주니까 물 걱정은 없고요. 그다음에 정화를 시켜주잖아요. 먼지 묻었는 거, 뭐 깨끗한 거 이런 거, 나뭇잎이라든가요, 이렇게 건물에 이런 것도 청소돼서 차도 깨끗하게 청소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지요. 태풍이 잘 지나가야 될 텐데 우리 변은 예. 괜찮을까요? 예, 뭐 우리는 또 키가 작아가지고 다른 논에 있는 벼보다도 더 안전하지. 원래 키가 작으면 피해가 더 적지 않겠나 싶네요. 그래요. 그냥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예. 나무가 막 어마어마하게 흔들리는 거 이런 거 찍어야 되는데. 아이 뭐예요 이 저기 장맛비에 몰래 숨어가지고 뭐하고 있었어요 지금? 복숭아를 먹고 있어요. 배가 고파서요. 오늘 뭐 안 먹었어요 녹주? 아 녹주 먹었는데 그래도 이거 변칙 아니에요? 예. 스님 원래 먹고 있었어요. 아 이 사람이 말이야. 이게 보니까 과일도 있구만. 예, 그런데 레몬은 좀 먹기가. 이거 라면 안 먹고. 맛있는 이렇게 복숭아를 이렇게. 아, 이 사람 진짜. 내 다 일러줄 거예요. 아, 이거 알면 안 되는데. 알면 안 되긴 했니? 바로 내놓을 내. 항도 복숭아 어디서 그거. 나는 지금 쫄쫄 굶고 있는데 말이야. 혼자서 왜 먹고 있냐. 스님 원래 먹고 있는데 들켰네요. 스님 지금 단식 중인데. 이게 복숭아 때문에. 나도 먹고 싶어요. 근데 먹을 복숭아가 없어요. 지금 스님 먹을 거. 다 먹었네? 아예 없네? 예, 예 없어요. 예, 맛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이야, 어? 태풍에 쌩 난리가 났는데, 세상에, 내가 혹시나 싶어서 물이라도 좀 먹으려고 왔더니,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지 어찌 알았겠냐? 스님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 지금 스님은 단식 중에 있어가지고요. 이게 결국은 들켰네, 이거. 뭐, 할 수 없지 하고 들켰는 거지. 나무가라 마주 먹어요 그냥. 예, 맛있게. 예. 아 이게 지금 귤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상처를 입어가지고요. 이 빨리 상할 것 같아가지고 이건 빨리 먹으려고요. 어디다 핑계를 대고 있어요. 선생님 핑계가 아니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게 짓물러져가지고요. 빨리 먹어야 되겠네. 오늘 안 먹으면 저 벌레가 있잖아요. 자꾸 달라들어가. 아, 딱. 아주 냉장고에 있는 가위를 내 없는 동안에 단식하는 동안 다 먹어치우게 생겼다, 진짜. 내 거 냉겨놔야. 안 돼요, 손님은 이제. 아주 손님 뭐 한 5일 남았는데. 단식 끝나려고.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맛있게 먹어도 될게요. 손님 대신에. 맛있어요. 멀쩡한데 뭐가 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어디 여기 아까 벌레가 있잖아요 여기 수박에 초파리 아 단내가 나서 그렇구나 예 음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듯이요. 얘네들 달라 들어가 안 되겠어요. 빨리 먹어야 돼. 완전히 넣어야 되나? 초파리 때문에. 이제 주말 되면 더 그 초파리 낄 것 같은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냠냠.
과일만 있으면 행복해요. 아, 이제 태풍이 지나가는 것 같네요. 그래요? 예, 하늘을 보니까 잠잠해졌어요. 지금 몇 시예요, 오전? 지금 아침에 한 5시 넘은 것 같네요. 그래요? 밤사이에 이렇게요, 그 천둥과 낙뢰가 있잖아요, 쳐가지고 전기가 나가가지고요. 전기 스위치를 올리려 하고 있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예. 떨어진 거 맞아요? 여기 스위치는 괜찮은데 저쪽에 스위치가 내려가는 것 같네요. 그럼 점검해 보세요. 예. 무사히 이제 밤사이 잘 빠져나갔네요. 큰 피해는 없는 것 같네요. 뭐 나무가 뿌리째 뽑힌다거나 주위에 보니까. 아, 거기 떨어졌죠? 예. 신발이 날라갔어요. 제 신발이요. 신발이 안 보여요. 슬리퍼가? 예. 찾아와요. 예. 아이, 그리고 말이야. 자기 신발 하라 그래. 뭐 제대로 못 챙겨. 신발이 날라가가지고 제 책임 아니에요. 책임 아니고 바람 책임인데. 어제 태풍에 또 나는 그때 몇 번 날라간 그게 기억이 있어가지고. 예. 내가 감췄지. 범인은 나예요. 예. 물이 많이 샜죠? 예. 물이 새가지고요. 이거 좀 닦아줘야 되겠네요. 지붕이 시원찮아가지고. 어젯밤에 예. 한 12시 정도에 엄청 오더라고. 11시, 12시 사이에. 예. 그쪽에도 물 튀었어요? 예. 그 창틀이 있는데 물이 좀 고여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닦고 있습니다. 그 어제 무섭더라고요, 태풍이. 어제 무서웠어요? 예. 비와 바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번개도 치니까요. 무서워요. 무서웠어요? 네. 근데 어제 방충망도 청소했던데요? 태풍이가 와서? 예. 태풍이 뭐 어떤 사람 태풍이 나쁘다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면 태풍을 완전히 청소를 해주니까 이렇게 고맙죠. 지붕 청소도 해주고. 예. 그 난간 청소 같은 것도 해주고. 예. 손님 오시기로 하셨는데요. 그래도 뭐 한 1시간 반은 걸리죠. 아, 1시간이면 오죠? 예. 네. 아, 오늘 제가 디톡스 단식 한 지 4일째입니다. 어제까지는 전혀 힘든 거 없었는데 오늘은 정말로 힘이 좀 많이 빠졌어요. 선생님 뭐 한다고 우리 바빠요? 아, 오늘 여기 손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오신대? 예. 오늘 차 뭐 드릴 거예요? 아, 그 허황우 차라고요. 생차인데요. 주변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야생에 자란 약초들을 채취해가지고요. 이렇게 뜯어왔어요, 약초는? 예. 그래? 예. 귀한 손님들이다. 그분들이 예. 멀리서 오시는 거야. 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침부터 아침에 벌써 한 병을 마셨어요.
아침에는 근데 조금 물을 많이 타고 레몬은 좀 작게 타고 또 꿀을 조금 더 넣게 해서 아침에는 좀 너무 많이 안 쉬게 이렇게 해서 한 병 마셨고요. 지금 이제 11시 정도 점심시간 정도 됐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온 길을 이렇게 유추에 들어가 보니까 신선생 오고 나서부터 이제 이렇게 음식을 좀 완전히 절제가 들어왔거든요. 그때 제가 58kg였고 지금이 45.78이니까 한 13kg 정도 예, 체중이 감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계산으로 치면 한 10개월 만에 13kg 빠진 거고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우회뼈까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왔었더라고 내장이 내장 지방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레몬 디톡스를 하면서 첫날 대변을 좀 보고 이틀까지 보고 어제는 전혀 없었고 오늘 아침에 또 어제부터 뭐 배가 꾸르륵꾸르륵 가더니 다시 몸에 뭐 붙어 있었던 뭐 찌꺼기겠죠. 예, 그것이 나오면서 황금색으로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힘은 없는데 굉장히 몸은 아주 명료해지고 예, 경쾌해졌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몸에 병을 갖고 있어요. 바이러스는 무수한 바이러스들이 몸에 다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면역성이 있을 때는 그걸 이길 수가 있고 예, 충분히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면역성이 떨어지고 우리 몸에 이렇게 지방이라든지 필요없는 단백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찌꺼기가 많이 생겼을 때 거기에 염증이 일으키고 그러면 또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몸이 자꾸 나빠지고 장기들이 거기에 막 지방에 막 둘러싸이게 되고 그러면서 나빠지니까요. 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한 40년, 50년 사신 분들은 자기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 오장육부의 장기들을 휴식을 주는 시간들을 갖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쟤는 이번에 디톡스를 좀 잘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디톡스가 어려운 사람들은 처음부터 막 디톡스부터 하는 건 쟤는 좀 권하지 않고요. 처음엔 생수단식을 해가지고 몸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찌꺼기들이 그 오토파지가 일어나게 한 뒤에 그 뒤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완전 초보자들이 레몬 디톡스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고요. 만약 그렇게 할 거면 일반 초보자들이 레몬 디톡스를 할 거면 그냥 식사 오후 시간에 저녁 때 식사 대신 레몬물을 마시는 거, 레몬수를 마셔가지고 그 다음 먹을 때까지 이렇게 한번 그 간헐적 단식이죠. 간헐적 단식 속에 레몬 디톡스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3끼를 드시던 분이 아침 점심만 드시고 저녁 시간에는 이제 레몬수를 마시는 거죠. 레몬물을 내서 물과 섞어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사실 오늘이나 내일쯤 생방송을 한번 진행하려고 했는데 조금 바쁜 관계로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4일째입니다. 제가 먼저 이 길을 가서 여러분들이 이 길이 제가 먼저 아 괜찮다 이 길은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경험하지 않고
제가 느끼지 않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한 궁금한 것들은 댓글로 올려주시면 뭐 생방송 때나 그럴 때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동에서 성주했습니다. 여기 태풍으로 인해서 물이 있잖아요. 많이 고여가지고 퍼낸다고요. 그 신선생도 뭐 먹는 게 없는데 어쩌냐? 뭐, 그래도 괜찮은데. 나는 힘들어서 못해요 지금. 예. 얼른 씻어요. 오늘 손님 오기로 했어요. 예.